자, 이번에 시황 분석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6편이 되겠습니다. 자, 46탄인데요. 이 46탄이 오랜만에 이제 추천주 500만 원짜리로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뭐 3,000%, 4,000%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추천주 500만 원짜리가 한몇편 정도 연달아 추천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인연이 되시는 모든 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이 동영상을 보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작정 전화하시고 무조건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나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추천주에 따라서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사회환원을 50%를 환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일을 하기까지 지나온 세월, 자, 20년 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지나온 삶을 여러분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붉은 태양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 칼럼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SBS 전국 CF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CF 내용과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읽어보시면 저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결과물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타이틀이 국민기업이죠. 이 국민기업은 무슨 뜻으로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을 했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이 국민기업이 나중에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다가 훗날 정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자, 정년퇴직은 뭐 저희 때에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년퇴직 하는 그런 회사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그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년퇴직이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모든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그런 세상,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기업을 부르짖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법인채고요. 자, 보시면 매월 18일 날 6%에 대한 배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6% 배당하는 그런 기업도 없지만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지금 최고의 배당률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점점점점 커지면 최고 배당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하듯이 50%를 목표로 두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IMF가 오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미 금융위기는 왔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앞으로 3년, 4년 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자,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요. 2016년도 6월, 자, 잠깐 세워놓겠습니다.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투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전에 바로 전에 봤었던 건 직장인들을 위한 대박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 지금서부터 나오는 거는 전업 투자예요. 시행일은 똑같습니다.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업 투자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전에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493%, 148, 183%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사리가 눌려가지고요. 자, 그리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이 시장에서 깡통 차신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분들은 전업 투자는 누구나 원하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은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무한도전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기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제가 730일 동안 만들면서 훗날 이 자료가 유익하게 쓰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눈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수익률을 근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100% 믿으셔야 된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무한도전이 들어갔고 730일 동안의 수익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렇게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도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730일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수익률 근거 자료가 앞으로 파란을 일게 만들 것이다. 자, 제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 준비된 자에게는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환성. 자, 사회환원금 받는 이유,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한테나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1000%, 2000% 대박이 터질 종목을 무료로 준다라고 하니까 무작정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절대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회환원금도 받고 1000%, 2000% 대박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하나, 두 개씩 써주시는 분들, 매일 지속적으로 써주시는 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에 애정을 갖고 국민기업 관성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회원이 되고 뜻과 마음이 동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주를 신청받을 수 있도록 여기 배당주 신청란에 포스트를 쓸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박 주식 시리즈 46편인데요. 이 46편이 추천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 50%, 자, 500만 원에다가 사회환원금 50%를 얹어서 자,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어를 널리 알려주시는 홍보 자료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항상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다니셨을 때, 아니면 맛집을 갔을 때, 뭐 일상적인 그런 포스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 글에서 써줄 때마다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알려주는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 바닥을 주가가 하락했고요.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특별히 선정을 했고, 오늘처럼 2012년도에 선정을 했고 추천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500개가 단한 종목도 하락한 적이 없고,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터졌던 이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수익률이 동영상으로 다 자그마치 500개가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 이제 10년이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두 배, 세 배, 다섯 배 그렇게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대공황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기회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지만,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전재산 깡통 찬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70% 80%짜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은요, 역으로 이용하면, 이 금융위기를 역으로 이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준비한 자료가 바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타이틀이죠, 이게.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점에서 분석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저희 카페에서 붉은 태양 차관성은 매일 이렇게 해외 선물에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요때에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고,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정리하고 빨리빨리 손절을 쳐라라고 이야기했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4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1,000원에 매수를 해서 약1,500%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1,000원대인데요. 여기가 1,000원대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저희는 약 13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 고점에서 전부 다 매도 분석을 내렸고요. 저 500탄 모음집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인데, 자, 여기에서 전부 다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서 전부 다 고점을 때려 맞고 꼭지 목표가를 때려 맞고 지금 5년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지금 500만 원을 잡을 건데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자, 5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그 돈을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500만 원에 250만 원을 얹어서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매달 25일씩 받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금융위기가 끝나는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제가 드리는 사회환원금을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은 몇년 동안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몇년 동안 주가가 회복을 못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미리 추천을 드렸고, 자, 이 종목의 지난주, 저가가 약 4,000원입니다. 자, 지난주 저가가 4,000원인데, 이 종목은 저는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 저희가 매수했던 금액이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1,000원 미만. 한 주당 1,000원 미만.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자, 이 회사는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잠재자산이 11,000원인데 저희가 이 종목을 2012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냐? 평균 1,000원 미만. 평균 1,000원 미만. 자, 900원, 800원대에서 매수 신호를 보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이상 터질 것이다. 뭘 보고? 잠재자산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제가 운영하는 세 번째 카페입니다.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금융이론입니다. 이 금융이론을 새롭게 제가 창시를 했고, 2008년도서부터 12년 동안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잠재자산이라는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야, 이건 초대박이 터진다. 최하 1000%가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정확히 1300% 수익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인데요. 11,000원에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몇년 동안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급락하겠습니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급락하는 겁니다. 자, 서브프라임, 이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다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그럼 왜 떨어지는가? 자, 바닥에서 1,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1,300원에, 그러니까 13,000원에 팔아먹은 이 작전 세력들이 또이 종목을 1000% 이상 수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선 주가를 다시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까지? 다시 원점으로. 1,000원까지. 자, 이 종목이요. 지난주에 바닥 금액이 약 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000원인데,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4토막이 나는 겁니다. 4토막이 나는 건데, 다른 종목도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3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지금 현재가 4,000원이 넘는데?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것보다 훨씬 자산이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대공황이 오는데 여기서 4,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지면 3토막 나는 건데, 3토막밖에 안날 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전에 1,000원까지 빠졌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1,000원 미만에서 800원, 900원에 매수했었다고 그랬잖아요. 800원, 900원, 1,000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1300% 수익을 낸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이 제 이야기대로 다시 과거의 주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회귀하고 있는 거죠. 연어가 자라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듯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다시 1000원 이하로 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까지만 떨어진다라고 쉽게 계산을 잡으면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끝나면 다시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 종목이 1300%가 기본적으로 터질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5년 넘게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회사 사내의 현금 흐름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돈을 잘 벌어가지고 챙겨서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건실하고요. 영업이익이 약간 흑자,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를 한 번은 반복을 했지만 뭐 적자 폭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 있어요. 그리고 잠재자산이 지금 만 원이 넘는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 1000원 이하, 500원, 400원, 300원에 매수하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현재가가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다시 1000원 이하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000원만 잡아도 1300%의 수익이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1000원 미만에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2000%가 터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주로 500만원을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면 2000%면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500만원짜리 주식을 제가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금이 없는 분은 이 종목을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무작정 추천주 받겠다 저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 해 주는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유하는 것을 드리지, 아무한테나 와가지고 뭐 돈 내고 추천주 받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 받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제가 사유하는 것을 지불을 하는 이런 이유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중요시 여기고 관성과 인연을 맺고 평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지를 찾는 마음으로 사회 한원금을 배당을 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무조건 돈 주고 추천 받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